네,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하며 거래 마감했습니다. 특히나 메타가 두 자릿수의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신뢰는 내려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CNBC의 마감 기사에서는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업들이 움직였는지 오늘도 5가지 기업들의 주가 흐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 위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업은 머크입니다.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한 기업이죠. 일단 EPS와 매출만 놓고 봤을 때는 괜찮았습니다. 시장의 컨센서스를 소폭 웃돌았는데요. 하지만 연간 가이던스는 다시 한번 낮춰잡으면서 주가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CEO는 직접 나와서 코로나19 치료제가 오미크론에도 효과가 있고 우리 돈으로 6조 원에서 7조 원대까지 매출을 올릴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머크의 주가 탄력은 현재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난해만 하더라도 90달러 선을 넘어섰지만요. 이 간밤 증시에서는 주가가 3%가 넘게 빠졌고 80달러 선마저 이탈하면서 79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바이오 기업입니다. 바이오젠인데요.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바이오젠은 특히나 최근에 삼성 바이오 에피스의 지분을 매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부진한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시장에서 집중을 하고 있는 알츠하이머의 치료제 매출이 컨센서스를 대폭 하회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2022년 연간 가이던스도 시장의 컨센서스를 하회하면서 주가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 바이오젠의 주가는 지난 1년간 15%가 넘게 빠졌는데, 간밤 증시에서도 1.9%가 넘게 빠지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세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트코는 1월 매출을 발표를 했는데요.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1월의 매출은 전년 대비했을 때 무려 16%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동일 매장의 매출은 14% 넘게 성장을 했고, 전자상거래도 비교 매출이 9% 넘게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대해서 베런스지는 재택근무 등의 추세가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에도 아직 뚜렷한 신호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코스트코의 주가가 횡보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코스트코의 주가는 지난 한해 동안 40%가 넘게 급등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간밤 증시에서는 약보합 수준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네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티모블입니다.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연간 가이던스까지 함께 상향 조정했습니다. EPS가 컨센서스를 상회했고, 매출의 경우에는 이 컨센서스를 소폭 하회했지만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무려 5% 넘는 성장 흐름을 보였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시장에서는 이 부분에 가장 집중을 하고 있었는데요. 가입자 실적이 버라이즌보다 훨씬 앞선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또 많은 IB 측에서는 2022년 업계 가입자의 성장이 정상화될 것이다라는 아주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고, 간밤 증시가 모두 하락세로 거래 마감했음에도 불구하고 티모바일은 주가가 10% 넘게 뛰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기업은 메타입니다. JP모건 측에서는 메타의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중립까지 투자 의견을 낮췄고요. 목표 주가도 마찬가지로 385달러 선에서 284달러 선까지 낮췄습니다. 메타버스 전환에 착수하면서 광고 성장세가 크게 둔화됐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이 마켓워치 측에서는 애플의 개인정보 보호 변경 또한 메타에게는 큰 우려점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평가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간밤 증시에서 메타의 주가는 무려 26%가 넘게 빠지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렇게 5가지 종목들의 주가 흐름 만나보고 왔는데요. 전문가의 시선은 어떨까요? SC 글로벌 센터의 김성규 소장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특히나 나스닥 지수가 3% 넘는 낙폭을 키웠는데요. 오늘 우리 증시의 영향과 분위기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새벽 마감한 뉴욕 증시는 현재 메타 플랫폼스의 부진, 그 다음에 유럽은행에서의 인플레이션의 우려로 인해서 3대 지수가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3대 지수는 모두 갭 하락을 했고, 나스닥은 메타 플랫폼스와 이 다른 관련 SNS 주들이 전부 다 급락을 하면서 3.7%가 넘게 급락하고, S&P 500 지수도 2.34% 이상 급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현재 달러 인덱스가 4일 연속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유동성이 더욱더 높아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WTI 유가는 $90대를 돌파하면서 향후 에너지 관련 이슈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블룸버그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2014년 이래로 $90대를 돌파한 것은 처음입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 증시는 비록 어제는 상승 마감하였지만 굉장히 약한 수급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지지부진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또 금리 인상의 심리가 오늘 반영이 될 것이기 때문에 당분간 증시의 혼조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미 증시는 유가 급등과 그다음에 금리 인상 등의 악재가 연일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승 모멘텀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중이고 국내 증시는 이에 따라서 오히려 정유주 쪽에 더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또 IT 관련 주들이 앞으로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상황에서는 저가 매수의 기회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현재 미 증시는 미국과 러시아 간의 갈등 고조로 인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상승하고 있는 중이며 이에 따라서 증시의 추가 조정 가능성 역시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에너지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서 전력 관련주, 그다음에 원전 관련주 쪽으로 해서 움직임에 앞으로 눈을 좀 더 돌리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미 증시는 현재 실적 시즌임에도 불구하고 연이은 부진한 그런 발표 실적 발표가 이어짐에 따라서 하락 파동이 발생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당분간의 증시 조정은 조금 더 길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증시 같은 경우 어제와 같이 약한 수급 속에서 주요 테마주를 위주로 하는 어떤 순환매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규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